남기해봐, 예쁘다. 네, 우정. 네, 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아, 다들 정말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조금 다른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다들 많이 노력하셨으니까 앞으로 많이 기대해 그러니까. 주시고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덕배역의 청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이 기다리신 것 같은데요. 내역 소개라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네, 저는 악역이죠. 한마디에 많은 게 합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악역. 그러니까 되게 묘한 느낌이 색감이 참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경미 역할을 맡은 고나은입니다. 제가 맡은 이 경미란 역할은요, 일단 경찰이고요.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자라서, 좀 이렇게 삐뚤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바르고, 정직하게 잘 자란 사람이고요. 그리고 정이 되게 많고, 굉장히 자기 직업에 대해서 직업 정신이 투철하고, 열정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수부 팀장 역할을 맡은 지영민 이재윤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본방사수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시현 역을 맡은 정경호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진숙 역할을 맡은 김준입니다. 캐릭터는 약간 굉장히 치열하게 밑바닥부터 살아온 그런 여자고요. 하지만 한 남자 앞에서는 굉장히 여성스럽고 또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박수를 끝에 몰아서 한꺼번에 쳐주시려고 안 쳐주신 거. 시연을 위해선 뭐 죽음도 두렵지 않은 의리의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낙천적이고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패셔너블한 마초남인 것 같습니다. 즐겁게 봐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유리 씨도 보셨고요. 김유리 씨도 보셨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마이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그냥 자주 웃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과묵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네. 계속 웃고 계셔서 원래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요. 네. 어떤 장난을 주로 치시나요? 글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예, 네. 정경호 씨가 이제 굉장히 화면에서는 되게 신박하게 멋있게 그렇게 카리스마 있게 나오는데 촬영장 뒤에서는 굉장히 심한 농담도 잘 하고요. 저랑 약간 그 촬영장 그 밖에서는 개그맨들이요? 네. 좀 코믹하게 상황을 만들어서 재해석해서 연기도 하고요. 굉장히 재밌으신 분이에요. 네. 그러면 극 중에서 좀 긍정적인 그리고 무한 긍정 에너지를 발사하신다고 아까 본인 캐릭터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윤현민 씨. 네. 관전 포인트. 밝게 짚어주시죠. 밝게요? 네. 뭐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네. 너무 다 비주얼적으로 끝내주시는 배우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래도 작가님의 또 글솜씨와 감독님의 연출력 더해져서 시청자분들께서 아주 즐거운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윤현민 씨가 쿵 하고 찍으셨습니다. 감독님 짝 해주시죠. 조금은 다른 드라마와 다른 드라마를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른 정경훈 씨의 매력 또 다른 드라마의 매력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훈 씨가 얘기하시는 내내 이정일 감독님께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셨어요. 부끄러우신가요, 감독님? 부끄럽네요. 네, 어쨌든 뭐 여자 감독님이든 남자 감독님이든 이렇게 훌륭하게 작품을 만들어주시는 우리 무정도시 팀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남규리 씨, 네. 정경호 씨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이 좀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남규리 씨는 액션 씬을 찍게 만드는군요. 장난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네, 건강관리 잘하시고 멋진 작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올라온 여자분 또 지금 남성들이랑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싸움도 있고 이런데 스태프분들도 되게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촬영장 분위기도 너무 좋고 해서 즐겁게 촬영하고 있고 좀 강한 대사들 뭐 이렇게 좀 제가 평소에 쓰지 않는 대사들을 많이 평소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요? 네, 요즘요. 혹시 촬영장에서도 연기가 아니더라도 그런 말씀 자주 하시는 건 아니죠? 연기를 계속 부시렁부시렁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네. 대사들을. 근데 스태프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다른 청년, 로맨틱한 남자 역할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 해보지 않은 되게 남성적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연기하는 데 있어서 기존 전에와는 다르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더 신중하게 연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잘 되진 않고 있지만 뭐 그런 고민한 부분들이 브라운관에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이제 시청자들이 봤을 때 현수라는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하시는 그냥 좀 다른 역할을 맡은 것 같고요. 그래서 특별히 노력하는 거는 사실 좀 술도 안 먹고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를 무정도시에서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감독님이랑 얘기도 많이 나눴고 해서 그래서 이미지 변신을 위한 작품은 아니고요. 그냥 작품 안에서 그냥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지금 아직 계속 찾고 있고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남규리 씨와의 멜로 씨는 이제 앞으로 찍을 것 같은 작정인데 글쎄요. 저를 보시면 안 됩니다. 말씀해 주셔야 좋은 기사가 많이 나갑니다. 저는 좋죠. 네. 아, 왜 갑자기 그러세요? 저는 좋습니다. 예. 네. 글쎄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갑자기 되게 외모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오빠들 어색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그런 멜로 씬을 찍으려면 조금 더 익숙해지고 더 많이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요. 좀 그런 영화류들을 많이 찾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네. 두 분이 얼마큼 정경호 씨는 사실 정경호 씨에 관한 믿음이 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경호 씨는 처음부터 무조건 믿었고요. 현장에서도 지금 어쨌든 되게 서로 믿고 의지하는 편이고 이재윤 씨는 사실 조금 불안했었죠. 정말 이건 솔직한 마음이지만 사실 불안했었지만 이재윤 씨가 우리 드라마에서 가장 모범생이에요. 그 대본이 제가 한 번에 이렇게 대본을 봤는데 대본에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나 그리고 현장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여러 번을 다해서 다 하고 난 다음에 꼭 저한테 와서 확인을 받습니다. 되게 모범생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확실한 믿음이 생겼고, 그 외에 김유미 씨는 저희가 생각한 진숙과의 싱크로율 100%고요. 그 늘 이렇게 연기를 하고 와서 저한테 감독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쑥스러워 하실 만큼 과감하게 잘하고 계시고요. 그 얘기 나온 김에 다 말씀드리면, 규리 씨는 제가 정말 중간에 컷이라고 이제 자르기 어려울 정도로 몰입도가 정말 뛰어납니다. 그리고 최보정 선배님은 내가 저분을 과연 이렇게 평소에 얘기할 때는 참 이렇게 형님처럼